지난주 제49회 여름 캠프에 이어 2020 온라인 실버 여름 캠프가 27일부터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전국교회 어르신들이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 채팅 어플 줌을 통해 참가했으며 오전 A와 B, 저녁 시간마다 설교가 있었고 오후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각종 온라인 레크레이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시간은 물리치료, 한방상식, 웃음치료, 국악교실 등 활기차게 움직이며 웃을 수 있는 수업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실버캠프의 오전 B 말씀과 저녁 말씀은 기쁜 소식 선교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했고 박 목사는 열왕기하 5장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실버캠프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웠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가 8월 27일부터 열린 2020 온라인 실버 여름 캠프 컨텐츠를 통해 전북 지역 노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는 150개 요양시설에 실버 캠프의 장기자랑, 공연, 아카데미, 마인드 강연 등 총 4시간 분량의 컨텐츠를 전달했고 약 11,000여 명의 시설 이용자들이 시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방문 및 위문 공연, 산책 등의 여가 활동이 전면 차단된 가운데 접하게 된 실버캠프 콘텐츠에 시설 이용자들은 모처럼 삶의 위로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관계자들도 영상 콘텐츠의 자체 제작이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통로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공받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르신들이 되게 무료에 하시기도 하고 무료에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희 전주 실버대학에서 공연하신 영상들을 USB에 담아 직접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조차도 즐거워지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영상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실버캠프의 유익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실버팀은 2020 여름 실버캠프를 앞두고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온라인 실버 마인드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아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유튜브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약 1,300여 명이 참석했고 건강체조, 민요와 판소리 배우기, 100세 건강교실, 물리치료 아카데미, 실버 노래자랑, 마인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마인드 강연 시간에 여러 강사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캠프 참가자들이 2020 여름 실버 캠프에 연이어 참가할 수 있게 돼 인천교회 실버팀은 이번 실버 마인드 힐링 캠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케냐 지부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케냐 온라인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케냐 내 외부 교단들 및 성도들 그리고 케냐 전국 23개 교도소의 재소자 및 교도관 14,000여 명이 초교파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양회에 참가한 마틴 오위노 비숍, 에반스 오우코 비숍 등 케냐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외부 목회자들 및 교육 지도자들이 참석 후 간증을 전했고 주강사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참가자들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케냐 나이로비 교회가 TV를 후원받아 23개 교도소에 TV와 말씀이 담긴 컨텐츠를 전달해 수많은 재소자들이 참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코로나19로 말씀에 갈급해하는 케냐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콜롬비아 IYF는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IYF 온라인 한국어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의 대도시 서울과 부산을 담은 랜선 여행, 한국 음식 만들기 수업, 그리고 댄스 시간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19기 굿뉴스코 황정하 단원이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로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를 연극과 함께 선보여 특별한 말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 IYF는 이번 캠프가 앞으로 세상을 빛낼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1회 유럽 온라인 여름 캠프가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이번 온라인 캠프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간 온라인 CLF와 청년 행사를 통해 유럽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도 참가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캠프의 단독 프로그램으로 루마니아, 프랑스, 스페인 등 6개 교회의 역사와 간증이 담긴 랜선 교회 탐방 등이 진행됐고 강연 시간에는 제49회 온라인 여름 캠프의 박옥수 목사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2020 유럽 여름 캠프는 23일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